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렌즈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최애 렌즈 9종을 소개해볼 거고요. 그 전에 나한테 잘 어울리는 렌즈의 직경과 디자인도 알아보고 실패 없이 렌즈 고르는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나한테 잘 어울리는 렌즈의 디자인과 직경이 뭔지를 알아볼 건데, 직경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흰자의 크기예요. 눈에 흰자의 여백이 많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직경이 큰 렌즈를 꼈을 때 눈매가 상대적으로 더 답답하고 좀 막혀 보일 수 있겠죠? 대신 미간이 좁거나 눈앞이 조금 더 트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13.2에서 4 정도의 직경이 약간 큰 렌즈를 껴주시면 눈이 약간 가까워 보이는 그 부분을 조금 덜 부각시킬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직경이 13.0인 렌즈가 가장 대중적이고, 내 원래 눈동자 크기에서 살짝 커진 듯한? 살짝 또렷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내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13.0부터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렌즈의 디자인, 렌즈 중에 착용했을 때 눈이 좀 판판해 보이면서 동공이 잘 안 보이고 초점이 좀 안 맞아 보이는 듯한 그런 렌즈가 있고, 그래픽이 보이고 눈빛에 좀 깊이감, 입체감이 보이는 렌즈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착용 컷들을 비교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 같은 직경인데도 이쪽이 더 직경이 커 보이고 눈과 눈 사이도 넓어 보이고 얼굴이 좀 판판해 보이면서 인상도 부드러워 보이죠. 반대로 이쪽은 눈으로 확 시선이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의 입체감이 느껴지고 선명해 보여요. 보통 렌즈 디자인을 고를 때 서클라인의 유무나 내부 그래픽 정도만 확인을 하실 텐데,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실패 없는 내 스타일의 렌즈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최애 렌즈 9종을 소개를 해볼 건데, 웜쿨 그리고 평소에 본인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체크를 해뒀어요. 저도 헤어 컬러나 메이크업에 따라서 최애 렌즈가 매번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렌즈가 한참 뒤에 껴보니까 되게 안 어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제가 낀 저의 착용샷뿐만 아니라 이 추천 정도까지 잘 참고를 하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웜쿨, 내추럴 쿨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1로 갈수록 웜한 컬러, 3으로 갈수록 쿨한 컬러. 여기서 2가 포함되어 있으면 웜쿨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의미고요. 유의해서 볼 거는 1만 아니면 3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 극웜, 극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추럴은 민낯 기준, 그리고 3번은 지금 저처럼 그냥 딱 풀 메이크업한 상태. 요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렌즈미의 유즈 그레이 렌즈인데, 현재로서 저의 원픽 가장 마음에 들고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렌즈예요. 굳이 따지면 쿨그레이에 가깝긴 한데 막 푸른빛이 많이 올라오는 쿨그레이는 아니라서 웜톤 분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컬러고, 그냥 요즘 인스타에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많이 올라오는 가장 핫한 느낌의 렌즈 디자인 그 자체예요. 제가 원래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돌 렌즈 칸나로제 누드 브라운, 그거랑 렌즈 디자인만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컬러감만 다르고. 근데 그 렌즈는 햇빛을 막 강하게 받으면 약간 파충류 느낌 나고 조금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낮에도 굉장히 막 과하거나 이질적인 느낌 없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렌즈타운의 키라렉 그레이. 그래픽이 햇빛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홍채 렌즈라서 저는 되게 화려하고 부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착용했을 때 인위적인 느낌이 별로 없고 이 그래픽 끝이 약간 흐리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내 눈동자 색이 많이 보이는 렌즈라서 이 렌즈의 그레이 컬러랑 내 눈동자의 브라운 컬러가 합쳐지면서 더 오묘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렌즈를 착용하면 되게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눈동자를 쳐다보게 돼요. 서클라인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회색이라서 웜쿨 상관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렌즈예요. 이거는 오렌즈의 스칸디 올리브. 제가 항상 인스타에서 이 사람 되게 렌즈 예쁘다 생각했을 때 이 스칸디 올리브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구매를 해봤는데, 정말 모사이크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는 렌즈예요. 생각보다 이 올리브 컬러도 그래픽도 그렇게 눈에 띄어 보이지 않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기는 한데, 눈동자가 밝아 보이는 렌즈다 보니까 자연광에서는 좀 더 밝아 보여서 파충류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데일리나 뭐 낮에 외출할 때는 잘 착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영상 찍을 때나 좀 어두울 때, 막 술자리 가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좀 오묘하고 예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주 착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바비전 프레쉬룩 그레이. 요거 제가 화해봇 메이크업 영상에서 애프터 모습일 때 착용한 렌즈라서 되게 질문 문의가 많았던 렌즈인데, 그래픽이 정말 정말 화려하고 튀는 렌즈예요. 제가 스칸디 올리브 때 설명했던 내용을 정말 극단적으로 더 극으로 가져가는데, 진한 화장일 때 되게 예쁘고 잘 어울리고, 셀카 찍을 때나 클럽, 술자리 요런 곳에 착용하고 갔을 때 아 되게 눈빛 영롱하다 하고 딱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보통 좀 가까이서 봤을 때 영롱한 렌즈들은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느낌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가까이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고 과한 느낌이 조금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예쁘고 영롱함을 유지해주는 그런 렌즈입니다. 파파크리스틴의 원앤올리 그레이. 이 렌즈 그래픽이 반은 브라운, 반은 그레이로 블렌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되게 신기하고 영롱한 느낌이 드는 블렌딩 렌즈예요. 누군가를 가까이서 만날 때 되게 영롱하고 청순하고 초롱초롱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렌즈예요. 대신 조금 멀리서 보면 뭔가 특별한 점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초코렌즈? 그 정도의 느낌. 요거는 하파크리스틴 슈가하이 애쉬 초코 원데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판판한 느낌의 렌즈예요. 제가 옛날에 좀 청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에 한참 빠졌을 때 너무 좋아해서 아껴꼈던 렌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레이도 브라운도 아닌 게 정말 말 그대로 애쉬 초코 느낌이에요. 색감이 정말 특이하고 오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 지인들이 렌즈 되게 예쁘다, 벗겼어?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렌즈예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깊이감은 없는 편이고, 이것도 그렁그렁하고 초롱초롱한 청순한 느낌의 렌즈입니다. 컬러감이 밝고 테두리가 얇다 보니까 다른 렌즈들보다 직경이 살짝 더 커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느낌의 렌즈들은 밝은 곳에서 봤을 때 살짝 초점 안 맞고 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딱 렌즈만 보면 자연스럽지만 오히려 좀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걸 좀 잡아주면서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하파크리스틴에서 되게 베스트 렌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크리티브 그레이예요. 살짝 쿨그레이긴 한데 이것도 막 부담스럽거나 푸른빛이 확 올라오는 쿨그레이는 아니라서 오히려 오묘하고 시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이 그레이의 발색이 확실하면서 내 눈동자 안쪽 컬러까지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감도 있으면서 좀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렌즈예요. 원앤올리 브라운. 제가 이 원앤올리 렌즈는 원래 그레이를 좋아했는데 염색하고 나서는 이 브라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브라운인데 그레이가 살짝 섞여서 이것도 반반 블렌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오묘한 느낌이 나고, 브라운 렌즈가 좀 고양이 느낌, 파충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선호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브라운 렌즈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래픽과 직경으로 딱 적당한 크기 확장과 또렷함, 그리고 약간의 영롱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그레이가 분명 섞였는데도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내 눈동자가 원래 영롱하고 예쁜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이거는 피스풀 크리스틴. 이렇게 푸른빛이 확 올라오는 쿨그레이 렌즈인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웜톤 스타일링을 해서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어두운 머리였을 때는 되게 좋아했던 렌즈예요. 이게 이렇게 컬러감도 되게 튀고 직경도 큰 느낌인데 깊이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렌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려하거나 센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아련하고 청량하고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쿨톤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되게 청순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렌즈들 모두 소개를 해봤는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예쁜 렌즈 실패 없이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렌즈별로 착용했던 영상들도 몇 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주제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